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요. 그 말에 대한 공허함인데요. 어떠세요? 말을 하실 때 공허하다고 느끼시나요? 이제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그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을 드릴까 이걸 먼저 할까 하다가 이 말의 공허함에 대해서 아 정말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 그 주제를 잡았는데요. 말을 하실 때 집중력이 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도 이제 말을 하면 아 내가 잘 하고 있나? 단어 선정이 정확한가? 아 감정이 앞서는 건 아니야? 이거 톤은 제대로 맞고 있나? 이거를 막 고민을 하다가도 말을 하는 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고민하는 동안은 침묵을 하고 있다가 이미 말이 나가는 순간 소리의 울림과 떨림 속에 나도 같이 흡수돼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말을 좀 안 하고 싶다.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말을 끌어오는 거예요. 마치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덮으려고 말을 더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참 어렵다.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말은 공허하다라는 한 줄을 딱 보면서 맞아 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문화센터 같은 수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고액 강사라 강의가 만들기 어렵다 아마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또 내릴 수는 없어요. 제 상황이 지금 아쉬람은 열어놓고 수입은 없는 아쉬람을 유지하려면 고액 강의가 아니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강의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새벽 강의 마치고 중간에 오후에 수업이 있고 또 저녁에도 수업이 있고 또 거기에서 몸이 좀 불편하실까 싶은 분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만나서도 또는 전화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목요일 같은 경우에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자기 전까지 입이 쉬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목요일은 집에 들어오면 멍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수업이고 이게 감정적이거나 내 욕구나 욕망을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거의 도우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꼭 이제 필요한 내용이니까 전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정이라든지 욕구나 욕망이 좀 멀리 있는 상태죠. 없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때의 욕구는 아, 잘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이분이 이 얘기를 듣고 좀 빠르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욕구고 욕망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정말 지뢰밭을 걷듯이 정말 섬세하게 바라보면서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도 집에 와서 실수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그걸 굳이 그렇게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얘기 안 하시는데 굳이 그걸 얘기를 먼저 했네.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아, 이건 내 입장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이제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혹시나 술을 먹으면서 그냥 잡담처럼 늘어놓는 말들이 있죠. 그거는 와우! 원자 폭탄이 붕붕붕붕뻥 터지는 그런 막 그걸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청계천을 걷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은 한강을 못 걸은 지 벌써 한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1, 2년 된 것 같아요. 한강을 걷거나 숭실대 같은 데를 걸거나 이러면
이제 그렇게 주부님들이 남편 욕을 해요. 근데 남편분들이 주부들을 욕하는 경우는 잘못 봤어요. 단순하다, 남자분들의 대화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그건 핵폭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의 공허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 쓸모 있다고 느낄 때그 말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내 모습이라고 한번 바라보세요. 과연, 나의 주변의 인연들은 그렇게, 가십거리처럼 상대방의 인생을 막 얘기해버리는 그런 나를, 좋아할까? 나를 믿을까? 이렇게 보면, 아, 말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고, 아, 이 말을 해서 내 속이 후련해지려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구나. 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르신을 만났어요. 뭐 이모, 제2의 엄마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언니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뭐 가족 같은 정말 너무나 친밀하고 밀접한 조경기 박사님도 그래요. 조 박사님도 거의 가족만큼 밀접하고 가까운데 그와 맞닿는 분이 한세 분, 네분 계신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제 만났는데 무슨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불평불만 하는 건참 무가치한 얘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평불만이라는 건 듣는 사람이 이제 속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그 말을 해서 내가 얻어지는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그걸 하겠니? 그런 말은 무가치하지만 그래도 그게 필요할 때는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요가적으로 보면 불평불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가치하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듯하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지만 요가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이라는 건안 해도 되는 말을 하는 게 그리고 그 말을 함으로써 내가 마이너스를 많은 부분에서 갖게 되는 게 불평불만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평불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상의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를 제3자로 놓고 봤을 때는 완벽한 불평불만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걸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섬세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습관을 배제해야 되고요. 내가 하는 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볼수 있는 힘은 요가 외에는 불가능해요. 근데 불평불만을 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나눠주고 모든 거를 정말 열심히 다 해주고 그리고 아무 말이 없이 침묵을 해요. 그거는 정말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상황이 돼요. 그리고 등 돌리고 갔어요. 그거는 감동의 물결이 눈물을 흘리게 해요.